네, 정말 순위 경쟁이 바쁜 두 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엠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와 네. 치열합니다. 신도열과 정정현까지 왔습니다. 에이스 결정전까지. 네. 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승부예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갤럭시카는 자 오랜만에 만나게 인사드리는 정정현 선수. 네. 왕의 귀환이죠. 물론 1라운드 때 삼성 갤럭시카와의 경기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 뭐 이재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경험이 있지만요. 에이스 결정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현재 IM은 MVP 프라임을 꺾으면서 2연승 중이고 삼성 갤럭시카는 2연패 중입니다. 네. 그게 3연패가 된다면은 사실상 처음에 진짜 기세 등등하던 삼성 갤럭시카의 그 포스터 합을 꺾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신노열이 꺾이게 되면 더욱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신노열 카드를 쓰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신노열이 네. 진다면 정말 이거 머리 완전히 복잡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IM은 가뜩이나 스타트에 합류하면서 정말 엔트리 많아졌는데 여기에 정정현까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애결해서 그렇죠. 그러면 IM 진짜 대박팀 되는 겁니다. 네. 자 만약에 IM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IM이 완벽하게 연맹팀으로서 프로리그 적응하고 상승세를 펴고 있구나 진짜 단단해졌구나 송현도 또 있고 정정현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과연 연승이냐 아니면 그걸 끊느냐 연패냐 또 그걸 끊느냐 그것이 이건 한판에 걸려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정정현 선수가 최근에 WCS 유럽 32강에서 프로테 네. 선수와 파이어케이크 선수를 상대로 2대0으로 가야죠. 가군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가서 말하죠. 자 경기 준비 끝났다고 합니다. 신도현 선수와 정종현 선수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SK텔레콤 자, 많은 팬 여러분들이 각자 응원하시는 팀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을 출격한 신노열 선수 오늘 세 번째 세트에 나와서 최영화 선수 잡았고요.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정종현 선수가 오늘 첫 출격 에이스 결정전의 모습을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뭐 신노열 선수야 프로리그 무대에 많이 나오니까 MVP가 나오다니 진짜 MVP가 나왔죠. 예. 버틸 수가 없다. 예. 네. 승률 100%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을 조금 더 이어드리자면 예, 예, 예. 정종현 선수의 프로토스전은 약간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이재동 선수에게 블리즈컨에서 0대3으로 패배한 이후에는 적어전 성적이 괜찮거든요. 네. 예, 그래서 최근 뭐 WCS 유럽도 외국 선수 2명을 적은 선수 2명을 꺾고 2대0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정종현 선수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승으로 최강자리로 우승으로 최강자리로 에리스블로 날려주세요. 네. 신노열 하면은 무조건 진짜 프로토스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신노열 하면 테란전이래요. 네. 네. 감독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이래서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히려 반가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정종현 선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몸 어떤 손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이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좀 연습을 좀 집중하기 좀 힘들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정종현 선수가 뭔가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노병영 더블 사령부의 의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일벌레로 정찰을 하고요. 네, 네 지금 만약 이 경기를 IM이 이기게 되면 IM이 3승 1패 섹스빌딕실 플러스 3으로 2위가 되고요. 네, 만약에 IM이 지게 되면 말하자면 즉 그것은 삼성 갤럭시카 이기게 되면 2승 2패가 허리가 무지하게 두꺼워집니다. 또 네, 그렇죠. 네. 2승 2패 팀들이 즐비하게 됩니다. 뭐 정종현 선수는 뭐 바이오닉보다는 거의 메카닉 장인으로 불리는 예. 그런 선수라서 네. 신노열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종현 선수가 뭐 피지컬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서 뭐 양방향 컨지 뭐 이런 게 잘 나온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메카닉의 완성도가 네, 정종현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 약간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병영 두 번째 병영이 아니라 이제 가스를 또 가면서 네. 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메카닉에 대한 부분들 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네. 아우 끝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일벌레 네. 뭐 사실상 외국 저그 선수들은 국내 선수들의 뭐 초반 푸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해요.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좀 쉽게 끝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은
국내 선수들끼리 붙었을 때 네. 정종현의 저그전이 아직까지 건재한가 잘 먹히나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신노열 같은 뭐 프로리그에 잘하는 그런 선수들과 맞붙어 봐야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더 이상의 경기는 없고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아이디대로 가장 가치 있는 선수가 될 것이냐. 네. 네 정종현 선수가 정말 와 정종현의 이름 자체도 되게 낯설 수 있는 국내 리그에서는 예.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참 되게 중요할 때 나와요. 네. 네, 에이스 결정전에. 아, 사실 스타2로 가장 네. 먼저 이름을 날린 게 정종현 선수죠. 워낙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믿고 내보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워낙 또 결승전도 많이 올라갔고 우승도 굉장히 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네. 유니폼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배지가 몇 개입니까? 금 배지가. 예. 아 정종현 선수 몇 개죠? 네. 몇 개인가 네다섯 개 되나요? 다섯 개랍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네, 다섯 개. 네 이런 그 중압감이라든지 별이 다섯 개. 네. 네. 이런 중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감들은 이 선수가 하면은 네. 뭐 충분히 네.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워낙 결승 무대에 많이 서본 선수들은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적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정종현 선수가 프로리그 여기 넥슨 아레나의 첫 경기였을 때도 굉장히 멋진 완성도 높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네. 네. 네, 사실상 결승전에 많이 서봤다는 것은 이 선수의 커리와 경력을 뜻하잖아요. 네. 네. 자, 이 전장은 바로 아웃박스가 되겠습니다. 네, 빠른 사령부. 네, 사령부 하나 더 올려주면서 네. 최대한 그 어느 정도 중후반을 바라보는 거고요. 네. 네, 신노열 선수도 아주 무난한 시작보다는 보통은 저글링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면서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네. 일벌레로 가보니까 사이즈 나오잖아요. 사령부가 빠르네. 그럼 내가 굳이 저글링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예, 여왕 생산에 좀 주력을 가하면서 일벌레를 많이 찍어두자. 나도.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구제로 트리플 확인했고요. 예,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화장을 하나 더 가져가고 있었던 신노열 네. 선수였었고요. 아, 많이 찍고 일단 화염차 견제를 이런 그 심시티나 여왕으로 수비를 해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화염차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일벌레. 네. 자 한번 네. 딜드 파악하고. 네. 약간 불안한, 다른 네. 게 있다면 국내 네. 선수들은 트리플을 하면서 무기고라든지 벤시를 좀 빨리 올라가주는 예. 예,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데 정종현은 벤시도 아니고 무기고 두동도 아닌 그냥 빠른 군수공장 세동입니다. 네, 아주 그냥 묵직한 메카닉. 네. 네. 힘으로 그냥 찍어 누르겠다. 아 이것도 네.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레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현 선수가 네. 하는 빌드 모든 것들이 다 트렌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의 운영이 나올지. 네. 아주 묵직한 직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돌 직구. 네. 돌 직구를 아주 묵직하게 던지니까 받아 쳐도 파울볼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을 정종현 선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신노열 선수는 저글링 스피드 업. 네. 그러면서 예, 정종현 선수도 바이탑을 미리 좀 깨주면서 신노열 선수가 원하는 위치에 팔가스 확장 기지를 가져가지 못하게끔 사전에 공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기란가피 시단은 아, 정종현이 뭐 할지 전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대군주로 바로 정찰을 좀 하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군주가 빨라졌어. 네, 네. 들어가면 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좋죠. 네, 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끝에 군수공장이 모여있는 그 공단 지역. 오, 이거 약간 흘리는 감이 없지 않아요, 정종현? 화염차를 버리었습니다. 대기주 컨트롤 이거 하고 있었나요? 네. 여기 뭐 다 봤어요. 근데 네. 사실 해병으로 저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된 대구주 못 잡습니다. 네, 그냥 어쩔 수가 네. 없는 거였는데 다 봤네요. 화염차 네, 내주고 다 보여주고 네. 이러면 저글링을 찍을 필요는 없죠. 바퀴를 찍어주면서 상대방이 네. 지옥보라 화염차에 대한 대비를 해주고 한 번 더 무기고가 없어요. 무기고가 없다는 건 페널리티 한 번 쏙! 쫙! 근데 네. 무기고가 없다는 건 예. 뒤를 거의 안 본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좀 늦어요 근데 타이밍이 예. 네. 다시 한 번 대군주가 한 번 더 보는 거죠. 예, 뭐 하는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테란이 메카닉 가정하면서 추가 멀티 먹었으니까 저그에게는 네. 반드시 추가 멀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위에는 막혔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노려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공성전차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정종현 선수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신노열 선수는 굉장히 부유하죠. 점막 또한 잘 펼쳐주면서 네, 상대방의 화염차 이동 경로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곧 네. 바퀴가 나옵니다. 지옥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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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오! 들어간다! 정종현의 지옥불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 근데 일꾼!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오 근데 아! 손해봤어요 정종현. 예, 완전 손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 찢어서 예. 그러니까 여왕이 막아버려가지고 여왕이 막는데 아까는 여왕이 이렇게 안 막았거든요? 예.
턱이었어요. 네. 네. 낙경 낚인 거예요. 완전 이거 통항 안으로 네. 들어간 겁니다. 사실 의도하진 않았는데 낚여버린 겁니다. 네. 1번 레벨 잘 뺐고 반은 네. 나눠서 4개 정도로 위로 올라가는 선택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여튼간에 네. 여튼간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재미를 크게 보지 못한 정종현 선수입니다. 네, 물론 화염차가 많고 상대방의 바퀴가 아직까지도 안 보이니까 욕심을 내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테란 주자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서 바로 본진으로 소수들 난입시켜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노현 선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석부터 짜임새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신노현 선수의 바퀴. 네, 어느 정도 피해는 지금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공성전차 위치 이동. 네. 네. 오! 배주머니 업그레이드? 신노열? 드랍? 바퀴 드랍하면서 들어가겠다는 소린가요? 그리고 드랍도 예. 있고 네. 선멀티도 있고 아, 네. 네. 선멀티까지 가져가면 정말 뭐 저거가 뭐 엄청난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말씀하신 배주머니 말하자면은 그 대군주의 수성업. 수성업이죠. 일꾼되는 게 예술인데 네. 오늘. 그리고 이런 그런 게 지옥불이에요 이거. 물론 아, 지옥 별로 안 지옥불. 네. 네. 지옥이 아닌 거죠 신노현한테. 네, 누구한테는 지옥인데. 아, 깍듯하다. 네, 정말 산계가 예술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배주머니 업그레이드라면 이런 정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맹독충 둥지를 올려서 바퀴와 함께 소수 맹독충을 건설로봇에 떨궈주는 그런 식의 플레이도 네네. 있는데. 예, 사실상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테란들은 그 플레이에 되게 취약해서 맹독충이 동시에 세 방향씩 떨어지면 건설업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야, 옛날 예, 마인 같은 플레이도 있습니다. 네. 허벅 터지는 막. 네, 근데 일단은 묘사 찍어줬어요. 네, 스캐럽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진짜 스캐럽이에요. 네. 잘 터지는 스캐럽. 내려와서 펑 터지는. 네, 불러가가지고. 네. 그리고 전방을 잘 늘려놨고 네. 네, 그리고 추가 멀티를 가져갑니다. 자, 배준영원이 이렇게 말하자면 수송업은 이제 잠시 후면 끝납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네. 의미로 보험을 네. 들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갖추고 있는 병력에는 뭐 그런 맹독충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노크를 합니다. 적어도 멀티가 뭐 미친 듯이 네. 빠른 건 아니라서 네. 네. 네, 적어도 그 이후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선멀티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은 네, 어차피 선멀티를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테란 뭐, 입장에서는 뭐가 나라고 있는 거죠? 아, 뮤탈이 자, 뮤탈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군단 숙주를 좀 생략을 하고 바퀴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바로 뮤탈이에요. 네. 그래서 10가스가 돌아가는 그 시점에 신현 선수의 어떤 물량이 폭발을 할 텐데 예. 정종현 선수가 무기고가 늦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그 말 즉슨 진출 타이밍에 약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탑 하나 깨면서 운신의 폭을 네. 높여주고 있는 뮤탈리스크입니다. 아, 소소하게 뽑아서 또 이렇게 이득을 보네요. 또 네. 뮤탈 더 찍었어요. 그리고 네, 투어로 빡! 흔들고 약간 예. 또 시간을 버는 빠지고 네. 네. 아, 신노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에는 또 여기 땅굴 발톱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왼쪽은 그럼, 뮤탈이 예. 때리고 그럼 네. 확장하고 네. 이쪽은 또 선멀티. 와, 선멀티 대박인데요 이거? 이거 14가스 온리 뮤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예. 막 우장창 진출을 해가지고 우장창 와장창 네, 와장창 진출해서 막 예. 멀티 하나가 막 2시간 6시간 예. 날아가도 네. 네. 있잖아요. 1시간 7시가. 예, 그렇죠. 예. 그거를 테란이 눈치를 체결한 것은 뭐 이거 바퀴 드랍이에요. 이거 되게 까다로운데요. 예. 바퀴. 이걸로 막 완전 신대한 타격은 아니지만 야, 그렇죠. 이게 무슨 네, 이걸로 시간이 되게 많이 끌리고 나머지 저거 멀티가 다 들어갑니다. 예. 언제적 붙는 됩니까? 자, 떠 있던 사령부를 공격받습니다. 와, 네, 가죠. 돌멩이 깨버리면요. 예. 아, 한번 깨졌나요? 어쨌든 대군주 갑니다. 드랍 갑니다. 드랍. 오, 즉흥적인 진화장. 예, 자, 여기서 서로 크로스 카운터. 네. 예. 내리겠죠? 보고 있나요? 내립니다. 바퀴가 내렸어요. 네, 내려서 시선 돌리는 거죠, 시선. 네. 어우, 왜 이렇게 센가요? 그래서. 아, 이미 많이 맞았네요. 네. 화염차 네. 잡혔고, 자, 들어가는 바퀴는 계속해서 공격력이 네. 무기고, 무기고 두덕력이 보이네. 깨지진 않겠죠? 설마, 두덕력이 보이네. 설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설마, 이게. 아, 고체 공간이 깨졌어요. 마음도 깨집니다. 와. 공업이에요. 방업도 아니라. 그러면서 뮤탈리스크 하늘을 덮고요. 정종현. 간지타. 너무 힘들려요. 포탑 안 무서워요. 아, 이렇게 무서워요. 예.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저그는 이미 왕궁을 건설했어요. 그렇죠. 네. 1시 7시 밑에 쪽을 쫙 가져갔습니다. 저그 왕궁이 됐습니다, 지금. 와, 진짜 신노열. 와. 겁나 잘하네요. 예. 너무 잘합니다. 그 네. 둥지탑 또 왜 또 올라가나요? 더블 둥지탑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렇죠. 아, 예. 자원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와, 태워가요, 이번에. 가죠. 이게 언제적 대군주입니까? 그러게요. 이게 트렌드, 이게 언제적 유행인데요. 네. 드랍으로. 폭탄 드랍으로. 선멀티 믿고 이거 이렇게 병력 쏟아붓는 거예요. 아, 정정현 선수 네. 당황하고 있는데요. 와, 저는 군단 숙주 없이 메카니 잡는 적은. 그러니까요. 깨지죠. 야, 저그들이 뭔가 새로운 해법들을 또 선에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신도현 선수입니다. 오늘 그러면
와, 근데 네, 맞바람 치는데 이거는 네, 녹아서 이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이건 좋은데 오늘 화염차가 아까워요. 저그가 워낙 자원이 많아서 네, 네. 와, 뮤탈 보세요. 네, 뮤탈리스가 그냥 가네요. 온니 뮤탈입니다. 온니 뮤탈. 네. 네. 예전에 오, 많이 또? 나왔어요. 또? 사령부가 위험합니다. 사령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맵이나 이렇게 사령부가 공격받 사령부가 깨졌습니다. 선멀티를 가져간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답이 없고 아니 이건 죽도록 막다 끝날 수 있어요. 네. 와 진짜 너무 잘하네요. 신혜 선수가 예. 너무 잘한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분단 숙주가 없이 이렇게 플레이가 아. 어 이거 또 깨져요. 오 바퀴? 바퀴 올라가고요. 어, 그나마 시아포가 바퀴 올라가고요. 야 준비를 정말 잘해왔네요. 와, 와 이건 신노현 선생 이 운영은 네, 이 맵은 오히려 선멀티 때문에 이제는 테란들이 여기 나와서 저그 상대로 메카닉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보세요 지금 이게 전 땅이 네, 차원이 문제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뮤탈을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소모품처럼 이게 바로 이게 가스 사치, 네. 사치해도 돼요 신노현. 네, 가스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강남 저그가 아닌가. 네. 아, 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 저그 강남 저그인 줄 알아. 네. 야, 이 럭셔리한 두둥실 럭셔리합니다. 네. 아, 물론 버틸 수는 있겠는데 정종현 선수가 야 이거 진짜 옛날 네, 이런 다수의 뮤탈리스트 네, 이렇게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8가스를 못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네, 그러면 아, 이게 테란이 이기려면 밤까막이라든지 바이킹 같은 어. 유닛들이 조금은 조합이 돼야 되는데 바퀴 왔어요 바퀴 네. 떡. 네 근데 이거 털은 완성이 되니까 설마 뮤탈과 함께 갈 생각인가요 신노열 한번 토르 잡으려고? 예. 네. 뒤로 네. 빼놨다가 저 건설 넘버만 잡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 뮤탈리스크와 함께. 네, 기갑병은 나갔죠. 네, 전막 여기까지 깔렸고요. 빠져서. 기갑병 따로 죽어요. 잡는다. 따로 죽어요. 아, 전막을 잡기 위해서 뽑은 게 아닌데. 그럼 바퀴! 그러면 바퀴! 와. 아, 이거 진짜. 그러면 다시 뮤탈! 네, 남는 인구수를 이번에 울트라 가나요, 설마? 뭐 네. 지금 다 올리겠죠. 네, 뭐 돈이 네. 지금 뭐 넘쳐나니까 네. 네. 네, 일이 다 올려놓을 수 있고 업그레이드 다 해놓고 있고 뭐 난리가 났네요. 아, 이게 어렵습니다. 네. 네, 따로 있는 토르는 잡히죠. 네, 예. 네, 그리고 사실상 바이킹도 버티면 녹습니다. 네. 저그를 말려야 되는데요. 네. 저그를 손을 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종현은 똘똘 말렸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종현이 여기서 이기려면 우주공항 한 세 동 정도 지어놓고 반까마귀를 두개씩 눌러준다든지 뮤탈을 아예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동시에 네. 8가스, 10가스까지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점막 때문에 10가스는 욕심 절대 못 냅니다. 정종현 선수의 시야를 한번 볼까요? 지금 1시와 7시가 와 이거 몰라요. 아예 와, 막 전막날 정신없는데 전막그만밖에 없는 줄 알죠. 네. 정말 괴롭습니다. 이거니까 희망이 있는 줄 알아. 자기는 희망이 네. 있는 줄 알아. 희망 네. 고문이에요. 희망 네. 고문. 정종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계속 병력 모아서 200 채워서 한번 타이밍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거대 투투타까지? 아. 네. 이게 선멀티가 변수네. 그 선멀티가 없으면요. 네. 그 김기현 선수가 한 것처럼 해도 되거든요. 최대한? 그러니까 드랍을 했으면은 네. 아 이거 선멀티 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의료선을 뽑아서 드랍을 가 이 뮤탄이 이렇게 많은데 나가요, 갖다 다 죽죠 그냥 네. 아 기갑병 네. 네. 물론 기갑병이 필요가 없는 유닛이라서 죽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원적인 여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삼성의 색깔 네. 네, 삼성이 이 핑크색으로 지금 전맵을 덮고 있어요 네 와 그러면서 7시 쪽 센터 멀티까지 먹죠 신노열 네 일벌레 94개 일벌레 네. 100개 되겠습니다 94 아 정종현 선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뿌려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네 그나마 이기려면은 일벌레가 너무나 많아서 신노열이 일벌레 욕심을 너무나 많이 내다가 네, 병력이 조금은 부족한 네.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게 서로, 가능한 예. 거예요 이런 게 왜 돈이 많으니까 네 원을 그리면서 서로 이제 크로스가 들어가는데요 네 1시에 7시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다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종이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예. 이길 확률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진출 명령으로 다 해야 되는 정종의 선수 자 붙이방이까지 한 번에 다 밀어야 됩니다 네. 근데 뮤탈 네. 돌아오고 있고요 군단 숙주 밤까마귀 숫자가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냥 흉기라든지 뮤탈을 네. 무력화시키려면 밤까마귀가 좀 더 많아야 되거든요 네, 자 군단 숙주도 까다롭습니다 지금 귀차 성가시 죽겠어요 자, 나오는 거 잡아먹나요? 나오는 거? 아~ 와 토르를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뮤탈리스크
근데 뮤탄이 세긴 세요. 아예 토르가. 네. 나오는 병거 잡아먹고 이거 안 지킬 거면 차라리 12시 가서 멀티를 깨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더 이상 뮤탄을 찍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요. 신도현 선수도 군단수를 좀 더 많이 찍던지 네. 네. 그런 식의 그림을 조금 더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뮤탄 여기 오는 것보다 어차피 네. 여기 오면 다 녹으니까 차라리 12시 가서 멀티를 말리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배를 고프게 하는 거죠. 테라를. 네. 네. 자 왔어요. 밥줄 끊으러 왔습니다. 와 이거 방금 토르 세 개도 끊겼기 때문에 병력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있나요 지금? 자원이 없는데요 그럼 테란이. 저기 군단 수주 일단 버티고 있고 네. 점병력 다 6시를 집결. 공성전차가 많이 없는 테란은요 예. 식충이 가장 무섭습니다. 네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군단 수주가 모이기 전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녹여주면서 예. 12시. 약간 아쉬운 게 네. 선멀티에 아하. 대한 의도를 모른다는 게 네.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토르가 각계격화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12시에 지금 1군도 다 털렸고 네, 네. 그렇습니다. 건설 로봇이 거의 없습니다. 18기 정도면. 네. 네. 자, 여전히 아마 1시와 7시를 까맣게 모르지 않을까. 내가 저 내가 순회공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정현 선수. 아직 한시와 7시 아직도 네. 모르겠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국지방어기가 있긴 하지만 네. 밤까마귀 숫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이동 중에 국지방어기를 계속 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 즉슨 토르와 공성차 녹는단 말입니다. 네. 자 주의방역 토르로 형상하고 있는 토르 밤까마귀 잡히면 안 돼요! 에이. 밤까마귀! 네. 빨간색인데만 살아났습니다. 이거 나중에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중에 사령부 막 다 깨져가지고 밤까마귀 없어가지고 막 못 보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나중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사령부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 동 정도? 이사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뮤탈리스까지 있고요. 자원, 지금 저거는 꽤 쓰는 많은데 미네랄이 수급이 좀 네. 딸리겠네요. 선멀티에는 그... 와, 네. 이것도 선멀티는 일벌레가 많지가 않았어요. 자, 이거 스캔! 알까기! 알까서 빨리! 그나마 식충 한 번 더 뽑으려고. 자, 이러면서 뮤탈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네, 전면전은 네, 전면전은 피해야 됩니다. 신도현도. 네. 이거는 뮤탄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무조건. 아, 밑에 군단 네. 더 있고. 네, 뮤탄은 계속 뒤를 노려야 됩니다. 인구 수는 83대 166인데 뒤를 1군, 계속 노려야 돼요. 네, 지금 테라는 일꾼 숫자가 16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네. 뮤탄은 계속 뒤를 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말이죠. 네. 네, 선멀티가 있으니까 신도현 선수도 이쪽은 다 버리세요. 태워 가지고 선멀티로 도망가면 네. 되죠. 네, 자, 얘네들이 왜 도망갈까? 그 뮤탄은 가서 네. 자, 12시 사령부 하나 더 파괴할 수 있을 것 자, 같죠. 자, 갑니다. 뮤탄리스크. 아 수비가 안 됩니다. 정정현 선수 이거... 더 이상의 수비는 나올 수가 없고요. 네, 네. 이거 선멀티 없었으면 상상도 못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사령부는 두 동밖에 한 동밖에 안 남는 건가요? 두 동인가요? 아 하나 깨졌고 집중의 뒤를 쫓기고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어? 그리고 밤까마귀 잡혔나요? 유일한 한 동 교도사령부. 네, 밤까마귀 네, 없네요. 이러면 스캔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스캔을 통해서. 네, 사실상 경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자 아직도 한시와 몰라요. 아, 이거 진짜 선멀티 네. 때문에 네, 지난 엘리전 때도 그랬잖아요. 아웃복스에 선멀티가 있었나? 라는 그쵸.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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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정정현 선수는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을 모두 파악한다면은 보는 거 자체, 보는 네. 수단 자체가 일꾼 숫자 10대 72, 병력 숫자 42대 117이면은 네. 사실상 이거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거 지금 사령부, 궤도사령부가 있나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아 하나 있죠? 있네요 뒤에 네, 네. 저거를 1시 7시 뿌리는 정도로 절대 사용 안 하겠죠. 못 쓰죠. 못 네, 쓰죠. 아까우니까. 아껴야죠. 네, 아껴야죠. 아껴야죠. 나갑니다. 12시에 토르 갇힙니다. 자, 오히려. 아, 오히려.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토르가 지금. 죽기 싫어가지고. 네. 네. 너희들 거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시한부예요, 시한부. 네. 뮤탄은 더 모일 것이고. 네. 아, 군단 수주도 모이고. 네, 아, 근데 200이네요, 지금. 네. 네. 꽉 찼습니다. 여기 깨면 그래요. 저거는 테라 상황 봐주시겠어요? 50. 네. 아. 요게 깨면은 네네. 아예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네. 네. 정말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신도현 선수의 어떤 피지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멀티는 멀티대로 다 하고 뮤탈은 뮤탈대로 움직이면서 네. 점막도 잘 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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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머리도 좋은 게 일찌감치 1시와 7시를 가져갔다는 거 일찌감치 네. 네. 정종현 선수의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했습니다. 네. 드랍도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소하게 계속 드랍도 가니까 와 이거 뭘로 올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것도 토르 녹습니다. 이거 마지막 네. 싸우면 거의 이거 깨지면 못 보면 아예 못 봐요. 자 토르 잡혔고요. 왜 이렇게 병력이 계속 나온 거야 도대체? 와. 얘 뭐 돈을 어디다가 지금 감춰놨길래?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희망이다라는 생각, 이 병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정말 큰 오산이죠.
2시도 뭐 하나 생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진 한마당 말랐으니까 내가 아까 2시하고 세터 6시 깼지. 예. 그러면 적어도 슬슬 배고플 지금, 텐데. 지금 화염차 가서 보는데 앞불사 2시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네.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 어디서 이렇게 병력은 많이 그러니까. 나온 멀티는 계속해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무슨 치트를 친 것도 아니고. 네. 유탄이 끊이질 않네. 네. 그리고 군단속초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정현 선수가 정종현 선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박빙이고 아 너무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위에 보시죠. 생산이 네. 중단돼 있고 와, 일꾼 숫자 8, 병력 네. 숫자 24의 정종 이건 못 이깁니다. 점막이 군수고장을 덮었어요. 찢어봤네요. 찢어! 네, 경기 마무리 짓고 있는 신도현 선수 그러면서 신도현 선수는 8승 1패를 찍으면서 와. 다승 경쟁에도 2위로 올라갑니다. 8승 1패 정말 가공할 만한 이런 승률을 최강이에요 최강! 네 그럼 최강 무적의 지금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토쇼에서 네. 전승인데 왜 그렇게 탈환전에 자신이 있어 했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삼성 갤럭시 켜는 이제 2연패를 끊었고요 그리고 인크레더블 미러클 같은 경우는 2연승이 끊겼습니다 네 아 정종현이라는 카드를 에이스 결승전에 투입시키는 의도 자체 나쁘지가 않았는데 아, 지금 표정이 네. 왠지라는 표정이 왠지 상대하는 신도현 선수의 어떤 움직임이나 모든 운영들이 전부 다 뛰어났습니다